이재명, 지금이 상종가니까요. 당대표 한 번 더 한다. 연임 도전 선언을 오늘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상종가거든요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상종가. 그러면요. 지금 평가받기는 뭐 대선 출정식 같았다 뭐 이런 분위기 평가 나오는데 오늘 그 모습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 모습 좀 들어보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큰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럴 때 팔아야죠.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연임을 하게 됐다, 시도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 출마하신 분이 이제 복수가 됐어요. 화면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뭐 후보 등록이 있었는데 당대표 선거가 다자구도인가요? 다자구도라고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먼저 김두관 뭐 이렇게 후보라고 할까요? 했고 그다음에 김지수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젊으신 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송영훈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이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이 상종가로 보인다. 지금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럴 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마디로 하면 지금 상종가니까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상종가라는 예. 이야기도 들리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당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렇게 말이 꼬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예외적인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상 김대중 총재 이후로 연임을 한 사례가 없고 2010년에 정세균 대표가 연임 도전을 했지만 낙선을 했고 그만큼 예외적인 일은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큰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이나 가치는 제시를 못하고 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관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명분도 부족하고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출마의 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강석필 부위원장이 좀 더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지금이 상종가로 보인다. 사실 이럴 때 팔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저는 뭐 어쨌든 본인의 현재 상황이 사실 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썩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총선을 압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와 지지가 더 압도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대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두 분이 출마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지지를 등에 업고 예. 저희가 이제 뭐 특검만 한다 뭐 이런 오해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듯 뭐 먹사니즘 그래서 AI 뭐 나머지 뭐 주 3일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정책도 챙기겠다라는 뜻을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연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쨌든간 거대 야당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어떤 승부도 잘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토론회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그 한동훈 후보한테 윤상현 후보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언론에 나와 있는 수준보다도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부각시켜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토론에 대해서 인상 비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돈을 1인당 25만 원씩 뿌려서 나눠주자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 높은 물가를 더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조 원을 한꺼번에 시중에 풀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그렇게 계속 오르면 금리 낮출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는 두고 봐야 되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펑크난 것부터 지금 빨리 감당하셔야지.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것도 정책 토론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연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 예. 그리고 아니, 어제 한동훈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그럼 30초씩만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송영훈 의원 30초, 그다음에 강성필 부위원 30초씩 드릴게요. 아니 지금 금리가 높은 거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을 더 풀어서 물가가 더 올라요. 그러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제학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거는 상식을 반하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말씀하시죠. 재정을 풀어가지고 재정이 풀어지면은 돈이 돌고 내수가 살아나게 되면은 서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어떻게 안 좋아진다고 장담을 하면 제가 오를 수도 얘기하고 있고 있잖아요. 내릴 수도 지금 제 차례잖아요. 끊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어제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도. 한동훈 후보가 말씀을 못하셨고 반면에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전문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뭐 주도권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내 발언 시간 아닙니까? 네, 막 이런 주도권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 오늘 연임 얘기 뭐 상조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책 돈 짧게 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경쟁자가 됐잖아요. 김두관 후보인데 사실 본인이 당대표 나서면서 지금 민주당의 1인 체제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해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들어보시죠. 또 당에서 요청하면 저는 결심해서 가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약속도 안 하고 나무 정치 하겠습니까? 김두관 정치 해야죠.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우려들을 저도 했고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박상수 위원장.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그냥 후보가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 진심으로 나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대로 이재명 전 대표를 이재명 전 대표란 말도 전 좀 이상해요. 그냥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냥 이재명 대표 느낌인데 그래도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인데 그래도 김두관 전 의원이 진심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정말 우리 전당대회만큼 한번 제대로 한번 토론 같은 데서도 붙어주고 제대로 공격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관련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곽상원 의원 원내 부대표에서 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왜일까? 곽상원 의원 얼마 전에 검사탄핵 관련해서 기권을 해서 사실은 강성 지지층부터 엄청난 비판, 비난 막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근데 원내 부대표 다진 사퇴했습니다. 김종국 중앙정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그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 전열이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본인이 저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원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소위 열혈 지지층들 같은 경우 계속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곽상원 의원이 제기하는 건 검사 탄핵과 관련돼 있는 소위 법률에 대한 명확한 요건, 국회법들을 따져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한 거거든요. 본인의 소신과 법률적 판단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존중받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미 검사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상수. 저는 이 사태가 굿바이 노무현을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친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무현 사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저 어쩌다 보니 노란색이네요. 친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 꺾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굿바이 노무현 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한번 이변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를 지금 김두관 후보의 도전과 곽상원 의원의 당직 사퇴를 연결해서 이거 뭡니까라고 또 해석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10초만 드릴까요? 10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예.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예. 검사 탄핵의 문제를 넘어서 제도적 개혁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발언들 그냥 많이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